전 이만 퇴근할게요. 아, 네,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예, 쉬세요. 아, 알았다, 알았어. 드디어 알아냈어. 아, 놀래라. 뭘 알아냈는데? 빌려오는 거. 어? 뺄셈 할 때 빌려오는 거 어디서 어떻게 빌려오는지 드디어 알아냈어. 설마. 진짜? 그럼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얘기해봐. 114 빼기 25, 이거. 봐봐. 4에서 5를 뺄 수가 없으니까 옆집에서 10을 빌려와서 일단 14를 만드는 거잖아. 맞지? 그래. 이 자식 마저 빌려오네. 그러니까 14에서 5를 빼면 9. 그럼 1을 빌려줬으니까 0이 되고, 그럼 다시 1을 빌려와서 10을 만들고 2를 빼면 8. 그럼 정답은 89. 맞지? 잘했어, 오빠. 이제 알겠냐? 아, 그래, 잘했다. 내일부터 그럼 고쌤하고 나눗셈 배우면 되겠다. 아이고, 자식. 아, 나 이제 막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식, 참 볼수록 멋지게 생기긴 했는데. 다신 것 같진 않은데.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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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이제. 고마워요. 아니에요. 재수 씨. 예? 뭐, 혹시 피한 거 있거나 하면 말씀을 하세요.